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항경제권 개발과 MRO 단지 조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삼목석산 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과 대화를 통해 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지방세 감면 조례 폐지 후 대화 채널 자체가 막혔던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 박남춘 시장과 정일영 사장의 만남에서 두 기관의 냉랭했던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끈끈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먼저 두 기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항경제권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8일 부총리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회의에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며 인천공항공사에 협조를 주문했습니다. 영종도의 성장 전략을 카지노에서 항공산업으로 바꿔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공항경제권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공공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 두 가지를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첨단 물류단지를 거기 유치해야 되고 MRO 단지 부총리가 이건 도와줘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그림을 저는 가장 또 잘 그려주실 분이 우리 정일영 사장님이시고 정일영 사장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가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항경제권 발전 계획을 인천시와 공동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공항을 중심으로 한 큰 공항경제권 발전 계획을 우리 나름대로 만들고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예, 그래서 필요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좀 획기적으로 그래서 시장님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우리 기획실장이 주동하고 하는데 인천시랑 같이 해가지고 네, 공동으로 해서 서해평화 협력지대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목석산 골재 채취에 대해선 시민 합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에 필요한 골재를 충당하기 위해 삼목석산 일부를 허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소음 진동 피해와 안전성 문제 그리고 선사 유적 훼손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석산 문제도 벌써 사장님 마인드가 그렇게 돼 계시더라고요.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지 않느냐. 최대한 설득하고 시작하겠다. 다시 이런 말씀 아침에 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뭐 우리 생각이 다 유치하고 하기 때문에 긴밀하게 좀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과 계속 네. 대화를 하면서 석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인천시하고 우리 인천공항공사하고 협력 관계는 굉장히 강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다짐한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 두 기관은 앞으로 기관장 간담회와 실무 협의를 정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TV로드 뉴스 영구입니다.